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이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는 저주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서 드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동정을 구하는 것도 어떤 탄식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무자비하게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거짓 증언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중한 십자가 형태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면 때리고 끌고 가던 저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저들을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증오하고 비웃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박고 욕하고 온갖 저주와 악담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몸소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은 몸소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자신을 해치는 자를 위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외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아십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창조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행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저주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해치는 자를 만나면 저주와 악담을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내가 나를 배신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 같이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순간에 아픔과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악마의 시험이 있기 전 40일간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버림과 배신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최후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삼손이 최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삼손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한 번만 요청하였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이었습니다. 단지파 소라 출신으로서 마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였던 사사이었습니다. 소라 땅에서 그의 어머니를 잉태하는 여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사사기 13장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스데반 역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고통으로 절박한 순간 그 고통을 보는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맡은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사람과 변론하여 이겼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절박한 순간 그 고통을 보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절박한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무슨 위로를 얻었습니까? 돌을 던지는 자를 바라보면서 원망의 눈을 크게 뜬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르러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면서 스데반 같이 고통을 주는 자를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건강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온 인류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위하여 하신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닮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막으려는 순간적인 베드로의 사상, 단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오늘 그 주님을 닮아 갑시다. 주님을 닮읍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 애굽, 아수르에서 죄수를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나무로 만든 형틀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쓰던 것을 로마에 전수되었고, 노예나 죄수를 사형시킬 때에 사용하였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두 개의 막대기를 교차시켜서 X자형, T자형 두 개의 막대기 중긴 세로 막대기와 짧은 가로 막대기 위로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째 모양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에는 죄목이나 죄수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십자가 형벌은 죄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나무에 못 박아 고정시켜 매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몸의 밑으로 몰리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수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심한 채찍질도 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며칠을 보내며 죄수들의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
죄수들은 서서히 한편 십자가에 처형받는 방법은 너무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행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는 말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2절, 23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 에베소 2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무엇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극치.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를 잘 이루어 이 십자가는 더하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로 묶어 화해시키며 너와 나를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중매자로서의 하나로 묶어놓는 일을 하였습니다. 더하기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빠진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 간직하게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수평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 이웃을 잇는 수평관계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매자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향한 최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터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한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 닮아 사는 인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표면적인 기독인이 될 것이 아니라 내면적 영적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전투기 조종사 후치다 미츠오는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는 미 태평양 함대를 습격하기 위하여 1941년 12월 7일에 항공모함 아카키호를 이륙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몇 년 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님이 일본군에 의하여 학살 당한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이 일본군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본군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일들 이 이야기를 감명받게 그 성경 읽은 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간구의 어떻게 자기를 해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 함성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성경학자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아니 빌라도의 오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곧 주님의 이 기도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날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무엇하면 어떻게 산다고? 행한 모든 죄를 돌이켜 떠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윤리와 법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한번 용서해 준 것은 다시 기억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한 나로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놓고 다시 기억하여서 너 이런 일이 있었지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감사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면서 한말 기억합시다. 여기 한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할렐루야. 그를 향한 증오의 소리 하던 자, 그를 향한 채찍을 내리치던 자, 그를 향해 거짓 증언하던 자, 그를 사형 판결하던 자, 그에게 못을 박던 자,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는데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내가 용서 받아야 하겠기에 그가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사용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동반되는 인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